안녕하세요. 기술교육학부 박사과정 오지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기지즈케이학부 학생카테이대아루 오지선도 모시마스. 요러시코네가시마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치영입니다. 올해 만 22살이고 문화기술대학원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Hallo, ich heiße Anziong. Ich bin 22 Jahre alt in diesem Jahr. Ich studiere an der Hochschule für Kultur und Technologie. 일본 정부 부처에서 장학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갑자기 그걸 보고 운명처럼 갑자기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활이 그 당시에 조금 많이 지루했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공부를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初めて日本語を習ったのは本当に偶然だったんですけど、学部の時文部省奨学生の交換留学生の選抜するという広告を見ました。その時偶然に急に行きたいなって思って、その時代ちょっと韓国の生活がつまらなかったし、一回も外国で住んだことがないから、ちょっと一応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夢を見ることに持つことになりました。 저는 어렸을 적에 독일의 거주하면 서 먼저 독일 언어를 접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학생 학부생 때 심리학을 전공했었는데 이제 독일어로 이루어진 개념들과 학자들이 되게 많아서 더욱 독일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네, 독일어를 다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Als Kind habe ich angefangen zu lernen, als ich in Deutschland lebte. Als ich im Bachelor war, studierte ich Psychologie und es gab viele deutsche Konzepte und Wissenschaftler, die mich mehr für die deutsche Sprache interessierten.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 학원을 급하게 알아봐서 좀 열심히 학원을 다녔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듣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서 나오게 되고 특히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데요. 이웃집 토토로나 귀를 기울이면 이 두 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주로 회화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쓰기랑 읽기를 연습한다 해도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회화를 많이 연습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다는 못 알아듣지만 우선 독일어로 된 원서 책을 읽으면서 그 언어에 대한 언어의 문법이나 그런 거를 좀 눈에 익히도록 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글쓰기도 꾸준히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면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해서 독일어를 좀 더 저한테 친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드라마가 아무래도 일본, 한국에서도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걸 이제 저는 자막 없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있고 일본 학자를 보면 제가 이제 일본어로 먼저 인사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여기 와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게 되니까 되게 기쁘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독일어는 우선 유럽여행 또는 유학 준비할 때 가장 유용하고 또 독일어는 EU의 공용어로서 되게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국가들이 많아서 나중에 해외 나가셨을 때 소통할 때도 좀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독일어의 매력은 우선은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독일어는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발음의 어떤 위치도 다 다르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다른 독일도 있고 해서 막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할 때 좀 더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독일어를 가장 처음 배우실 때 어려운 부분이 문법인데 이게 독일어 문법이 여성, 남성, 명사가 다 정해져 있고 다 분류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격도 다 형태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지만 근데 한번 그 규칙 어휘 그 어법 규칙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도 그런 규칙들을 적용하는 게 되게 재밌고 흥미로워져서 네, 그게 독일어의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사시미를 좋아했어요. 사시미. 네. 회는 싱싱하고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유럽 음식들은 주로 빵이 아마 주식이라서
그 독일에서는 제가 아침마다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게 브로첸이라고 좀 이렇게 약간 바게트 빵처럼 생겼는데 또 독일만의 특유의 되게 딱딱하고 바삭한 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햄이랑 치즈를 이렇게 넣고 약간 먹었던 적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독일 하면은 와인도 유명하고 소시지랑 감자튀김도 되게 유명해요. 전반적으로 음식들이 조금 제 기준에서 좀 짜기는 했어가지고 이제 거기 살면서도 자주 그냥 밥이나 면류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일본에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저는 그 학자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장학금 혜택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장학금 굉장히 풍족히 받으면서 유학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본의 그 학술진흥회라고 있어요. 일본 국내 저널도 이제 향유에 대한 깊이가 있고 일본 특유의 어떤 그런 학풍들이 좀 있어서 그걸 또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뭔가 유학을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되게 뭔가 주변도 되게 한적하고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는 동시에 뭔가 독일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나 다방면으로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나 미인들이 많아서 만약에 독일을 가서 공부하시면 심도 깊게 음악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Ich habe heute so viel Spaß. 今日一緒にして楽しかったです。また会いましょう。